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요건 이제 농가들이 뭐 잘 모른다고 할까요? 이제 생장 촉진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닌기루 맞는 거죠, 닌기루. 미도크러스의 타마락이라는 영양제죠. 영양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두 번을 투여를 했는데, 5월 말부터 두 번을 투여했는데, 올 같은 해는 이제 제가 5번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그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장마가 계속 지니까, 비가 자주 와서 요 나무를 통해서 이제 이 두둑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죠. 요 이제 물을 타고 요 위로. 근데 이제 이 두둑의 수분이 50-60%가 유지를 해야 좋은데, 비가 와서 이제 70-80%, 90%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또 이 영양제 타마락이란 제품을 점조구수로 해서 저 작게 이제 통이 있는데, 이게 투여를 한다고 하면 그 이 두둑의 수분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추는 뿌리가 포동포동, 수분은 이때 한 50% 정도 포동포동하게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장마가 와가지고 자주 넣지 못했습니다. 이 타마락이란 영양제를 두 번밖에 넣지는 못했는데, 그걸 이렇게 투여를 해서 좋은지는 몰라도, 확실히 지난해보다 이파리가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농사 짓는 과정에 이런 영양제 타마락 같은 걸 투여하면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사 짓려면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잘 져가지고 더 따고 이렇게 해야 조금 낫지 않을까. 장마가 거친다고 하면 뭐 내일이라도 투여하면 이상이 없죠. 우이도 크롭스에서 나오는 영양제 타마락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걸 투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추잎이 건강하죠. 하여튼 일단은 수확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